KB금융지주가 3분기 순이익 1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또다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. KB금융은 21일 올 3분기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.2% 증가한 1조 2,97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는 2008년 KB금융그룹이 출범한 이후 역대 최대 분기 순이익으로 작년 3분기보다는 11.3%, 직전 2분기보다는 7.8% 큰 규모입니다.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3조 7,72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.1%나 불었습니다. 누적 기준으로도 이익 규모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대출 자산이 급증하면서 순이자 이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. 3분기 순이자 이익은 2조 8,543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% 증가했습니다.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따라 올라가면서 순이자 마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. 3분기 국민은행의 순이자 마진은 전분기 대비 0.02%포인트 증가한 1.58%를 기록했습니다.